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해외 시장은 비교적 다우존스 제외하고는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16% 상승, 나스닥 0.23% 하락, 반도체 지수도 1.08% 하락, 독일도 1.36% 하락입니다. 자,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반도체 지수 다 할 것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0일권에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락해 버린다면 이제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겠고, 반등 시도 나와서 다시 20일에 지지를 받는다면 좀 더 양호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나 알고 있는 이슈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화이자에서 백신 나온 부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호재도 있는 반면에 추가 경기 부양책 잘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EU에서 지금 노딜 브렉시트에 관한 부분 합의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유로존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FED 이번 주에 개최하는데요. 어떠한 부양책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시장은 관망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 계좌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자면요. 다우존스 0.4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38% 상승 중이니까 현재는 일단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동시효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0.19%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도 0.43%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전일의 흔들림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출발 상황은 좀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환율 부분은 여전히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중입니다만 1100원 이탈 이후에 1180원인 것까지 갔다가 1900원대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로라든지 그 다음에 위안화, 동이 같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 선물 옵션 금요일날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변동성 확대 요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양호하게 현재 오고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요.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또 매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매도의 주된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좀 많이 오른 주도주에서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적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기관이 이제 매수에 조금 동참해주고 있다. 연기금도 전일 보시면 427억, 그동안 쭉 매도하던 것을 전일 한 1000억 정도 매수하다가 막판에 많이 좀 줄어서 427억 정도로 그래도 매수세 동참하는 그런 상황은 좀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은 기관이 아직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선물도 뭐 양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저번 주 목요일 날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 됐고요. 다시 재개장된 3월물 일단 상승으로 배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가볍게만 챙겨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 주말간에 여러분들께 업종 대표주 분석
그리고 전략 제시 방송 많이 그래도 좀 시청하셨던데요. 한 주간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보시면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5일선을 크게 이탈한다면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60일 인근, 20일 인근까지 좀 조정을 보인다면 조정을 보인 이후에 차익 실현했던 물량 20일 인근에서 양봉 쓸때 다시 추가 매수. 그런 전략들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플러스 진행 중이니까 더, 보유, 관망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가 목표치 12만 원권, 그 목표치는 8만 원과 10만 원의 이 폭만큼, 2만 원의 폭만큼 10만 원에서 반등했을 때 어떻게, 목표치를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2만 원을 더하게 되면 12만 원권 정도가 목표치인데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조정만 받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 가능하다. 짧게 대응 가능하신 분이라면 한 3%씩 이렇게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좀 차익 실현했다가 20일 인근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하수님하고 수현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고점 부위에서 매도했고요. 다시 20일 인근에서 재매수 그리고 전일 추가 매수 이렇게 해 들어갔다면 여기죠 여기 퍼펙트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했다가 20일 인근에서 매수하시라. 재매수 줄였던 물량 그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저번 주에 크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투자자 내지는 단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흔들리는 큰 음봉이 나온다면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그것이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20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만 워낙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요 20, 30, 4만원권 20일 부위를 지지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석이 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는지 여부 보시고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매수는 13만 7천 원 그리고 20일권 올라올 때 13만 한 5천 원권 정도에서 재매수 가능하다. 셀트리온 제약 똑같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은요. 단기 급등한 종목은요. 고점 부위에서 좀 흔들리면 차익 실현하고 좀 조정받고 난 이후에 지지권에선 다시 재매수 가능하다. 그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단키트 섹터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언택트 이런 쪽이 과연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관전 포인트 다알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 상당히 양호하게 랠리하고 있고요. 조선주 큰 폭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예측했던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도 반등하고 있고 기존에 조금 강하게 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은 조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옆에 보시면요.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팀K 우사삭 연장한 것 같은데요. 닥터K 방송을 지지하는 그런 팬클럽이다 생각하시면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1.8%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매도, 매수. 그죠? 자, 카카오 탄탄하게 받쳐놨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동시효과보다는 좀 좋지 않습니다만, 코스피 0.17%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강보합입니다. 0.02% 상승. 외국인이 현재 현선물 동시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카카오와 같은 종목은요, 여기 밑에 35만원권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매우 양호한 상황이니까, 자, 매수도 가능하다. 한 방에 말고요. 10% 정도의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처지면요. 60일인근의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 카카오 공식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현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나 언택트 계열이니까 카카오 비교적 많이 쉬어줬으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살짝 편입 가능하다. 자, 35만원 이탈할 때 비중 축소. 1차 목표는 39만 5천원이에요. 예, 전고점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양호. 야, 근데 지수가 좀 빠져요. 기관에 동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수현님 더 들고 가세요. 네이버 이제 실컷 다 참았고 실컷 다 참았고 여기만 딱 돌파하면 돼요. 홀딩 던지지 마요. 자, 이런 모습이죠. 돌파하면 됩니다.
자, 전일에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일단 밀렸는데요. 그렇다면 2743. 저 전전일에 여기 구간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월선이라 보셔도 되거든요. 자, 월선 지지해야 됩니다. 카카오 추천하자마자 일단 올라갑니다. 오늘의 추천주 시장 약세예요. 근데 과감하게 사들어 할수 있다 그랬죠. 자, 현대모비스 양호. 자, 신세계 큰 폭으로 밀리는데요. 전일 절반 청산했습니다. 자, 전기전자 조정 중이고요. 자동차도 조정 중입니다. 전기전자 양호한 조정 중이고요. 2차전지도 조정 중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린뉴딜까지 다 조정 중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던질까요? No. 네이버 더 들고 가라 말씀드렸고, 오늘 추천주 카카오 일단 추천 이후에 1% 상승 중입니다. 자, 조선주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같이 조정 중입니다. 자, SK텔레콤 일단 양호. 자, 제약바이오 양호. 진단키트 양호. 핀테크 양호. 5G 약간 약세. 중국 소비 관련 여기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도 약세입니다. 전기 자동차 부품 쪽다 약세인데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현대모비스만 풀었습니다. 모양이 현대모비스가 부담 없는 자리고 나머지는 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반등합니다. 아, 진짜 웃겨요.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해서 전부 매수로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좌우지 장지지지 좌지우지합니다. 밑으로 꼽으면요 흔들리고요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양호. 자, 코스닥도 양호. 일단 반등 시도 장 초반에 한번 흔들어줬다 이거지.
자, 우리 수현님이 열혈 구독자에서 같이 이제 팀원으로 합류했는데요. 자, 장중에 이런 판단할 때, 그죠? 코치에게 한번 자문을 구한다면 트레이딩 하는데 훨씬 더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저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금 비중 적당하다 하시면요. 딱히 리딩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저렇게 제시되어 있는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요. 확인도 가능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치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나아요. 자, 현대모비스도 제법 우상향 합니다만 올라가면 눌려주고 올라가면 밀리고 하는 상황에서 스무스하게 우상향 중이거든요. 자, 25만을 돌파해야 됩니다. 25만은 일단 현재 양호 홀딩. 신세계 왜 자꾸 보느냐? 위에서 절반 끊어먹었거든요. 요차하면 다시 들어갈까 싶어서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 24만원 권만 지키면 별 무리 없거든요. 위에서 챙겨먹은 물량 요차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유달리 약세니까요. 셀트리온 2.4% 갑니다. 퍼펙트! 자, 권통령님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중장기 계속 하시고요. 닥터케이는 여기서 39만원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퍼펙트. 여기 십몇 프로 안 토해낸다 이겁니다. 그걸 못해서 문제지. 잘해내면 그게 훨씬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자신 없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에스테크도 관심있게 볼 필요 있어요. 자, 5G, KMW가 먼저 돌려낸 상황이고, 에스테크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돼요.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입니다. 자, 핀테크. 나스피 평가 정보. 다나를 들어가서 차익 실현 이후에 교체 매매한 나이스 평가 정보 일단 양호. 추가 상승은 별 무리 없어요. 자, JYP 매수 이후에 매도 10% 이상 수익 내고 다시 밀리니까 매수 매수.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가만 들고 있었으면 먹은 거다 토해내고 본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홀딩입니다. 양호. 외국계 오늘은 양대 전기전자 투탑 매수에 들어옵니다. 양호 홀딩.
자, 현대모비스 2.6% 상승 중입니다. 양호. 야, 이거 글자를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에 했는데요. 와, 글자 너무 안 보여. 미치겠어. 보려면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백내장 수술도 돼 있고 하니까 초점이 좀 그래요. 요 정도에 봐야 되는데, 요 정도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 좀 하십시오. 아이고, 지겹다. 꽁이, 이사 올 생각 없어? 다음에 닥터케이 옆에 주민으로 온다 그랬잖아. 빨리 좀 이사 오면 안 될까? 댓글도 좀 읽어주고 하게. 자, 음악 소리하고 마이크 목소리하고 적당히 믹스대가 나가고 있죠? 자, 확인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게 뭡니까? 3% 올라갑니다. 자, 뭐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요, 좀 챙기면서 가고요. 이렇게 신세계와 같은 이렇게 종목들도 좀 쉬어가잖아요.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정 받기 전에 미리 조금 챙겨가고요. 적당한 위치에 있는 거를 선침해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도치고 가면 일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이가 한전도 여기서 매수해가 있었거든요. 그냥 올라갑니다. 전일 다 던졌어요. 그죠?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것이고요. 자, 신세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더 처지면 팔아먹었던 거살 계획입니다. 절반은 갖고 있으니까요. 자, 단타를 병행하는 이유 하나만 더 대볼까요? 닥터케이는 신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내돈안 들이고 신용으로 10%씩 먹고 뭐 7, 8% 먹으면 끊는 거죠. 뭘더 바랍니까? 그죠? 포트폴리오 200% 정도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기본에 자금에다가 신용 물량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끊어 나가는 것도 그죠? 나쁘지 않다. 내돈안 들이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1번 눌러 예이야. 오랜만에 하니까 버벅대네. 예이야. 이 닥터케이가 되게 좋아하는 랩 배경 음악인데요. I'm 닥터케이야.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내 가슴 속에 팍팍 눈물 지금 다시 앞으로 고고 멈추지 않는다. Never stop 닥터케이야.
랩하는 주식 전문가 딱 K야.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예야. 자, 미국 선물 반등 중입니다. 자, 조정 마치고 21인근에서 지지 양호. 자, 돌아가면서 그죠? 강하게 가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서 그죠?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3.7%까지 갑니다. 셀트리온 2%. JYP 공식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JYP 매수 가능. 자, 이렇게 조금 남겨드리면 조금 더 인지하기 좋죠? 방송 중간에 들어오셨다든지, 저 잠시 매매한다고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손절 라인은요, 60일 이탈하면 37,000원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와우, 현대모비스 4% 인근 갑니다. 자동차 부품 슬쩍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플러스 전환, 항화전공도 플러스 전환. 자, 그린 뉴딜도 낙폭 축소하면서. 자, 우리 유니스니가 참 공급 계약 수주 소식 이런 거 넣으면서 6%씩 막 가다가 다시 밀려버리고 하는데, 추가로 조금 연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그죠?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에 대한 본인 의견 좋은데요. 신용으로 물려가지고 안 던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강요 안 합니다. 저는 강요 안 하니까 본인들 판단하시면 돼요. 물려가지고요. 물려가지고 몇달 끌고 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고요.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차익 실현 재빠르게 가능하니까. 잘못하면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무조건 득 아니에요. 조정도 아닙니다. 신용 매매 조정도 아니에요. 할수 있으면요. 훨씬 나은 겁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잘 하면 나은 하나의 투자 도구입니다. 안 되면요, 독입니다. 인선 ENT 5일선 지지하는 권역 정도에서 매수했으니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네. 양호. 그러나 여기 보면 저항들이 좀 있어요. 여기 저항대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윗꼬리 뭐 찔끔찔끔 달아삭고 하면 챙겼다가 내려오면 다시 매수. 닥터K도 인선 ENT 매매했던 종목이고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녹화 방송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장 초반에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끌어당깁니다. 일단 코스피 0.27%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0.01%로 강보합 중입니다. 아, 외국인의 수급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왔다 갔다 하네요. 장 초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 했다가 매수로 전환 이후에 다시 매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왜 이렇게 크게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미국 선물도 양호한 상황이고. 자,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 보자면 저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일단 우상향, 선물을 상승 쪽에 강하게 베팅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끌어당긴 상황이 있었다면 저번 주 내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살려는 기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까지는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 나오면서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시라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